배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한양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네, 추운 겨울이 가고 이제 따뜻한 봄과 함께 대학 배구리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한양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이곳 한양대학교 체육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최규서입니다. 네, 이제 잠시 뒤부터 1세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를 맡아주실 주심 그리고 선심과 배심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 시즌은 이제 인하대학교의 우승으로 시즌이 종료가 됐고 지난 6개월 동안 또 각 팀이 재정비와 또 전력 보강을 통해서 팀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할 2017 시즌이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네, 오늘 출전 선수들이 이제 소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어웨이 팀인 조선대학교부터 소개가 되겠습니다. 1번 조철희 선수가 소개됩니다. 네, 7번 이태봉 선수가 소개가 됐고요. 박종환 선수와 또 문지훈 선수, 김상곤 선수, 오늘의 선발 라인업으로 윤호근 선수까지 소개가 됩니다. 네, 오늘의 리베로는 4학년 장솔륜 선수가 들어오겠습니다. 183cm. 이어서 홈팀 한양대학교의 선수도 이제 소개가 되겠습니다. 1번 신입생 1학년 홍상혁 선수입니다. 센터 최진성 선수와 네, 류성주 라이트까지 소개가 됩니다. 11번 이병준 선수도 들어오고요. 4학년 문종혁 선수, 홍민기 선수까지 들어오겠습니다. 이제 각 팀들이 코트 위에 올라서서 파이팅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고요. 화면 왼쪽으로 보이는 팀이 조선대학교, 오른쪽에 한양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제 심판이 선수들의 포메이션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고 네, 리베로가 투입되고 이제 이상이 없으면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6 시즌에서는 두 팀이 사실 각각 이 조별리그에서 4위를 기록하면서 이 6강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또 한양대학교도 워낙에 전통적인 강호팀이고 또 조선대학교도 호남 지역에서의 또 배구 명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때문에 또 어떤 새로운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조선대학교의 서브로 오늘의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조철희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세트가 이제 시작이 되겠고요. 세트의 공은 조철희 선수에게 가 있습니다. 심판의 콜이 울렸고 이제 경기가 시작됩니다. 조철희의 서브. 수비가 됐고요. 네트 앞에서 왼쪽을 열어줍니다. 그대로 맞고 벗어납니다. 터치아웃. 한양대학교의 선취 득점. 점수는 1대0으로 먼저 앞서가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좋은 흐름을 타고 시작을 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홍민기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양대의 서브. 강하게 하지만 벗어나네요. 홍민기의 서브 범실. 점수는 1대1.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다시 조선대학교의 서브로 세트가 이어지겠습니다. 김상곤 선수가 서브를 넘깁니다. 홍상혁이 받았고요. 그대로 스파이크 하지만 벗어납니다. 공격 범실. 한 점 앞서가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점수는 2대1. 앞선 스파이크가 조금 길어서 이 엔드라인을 넘어가면서 이제 범실이 기록이 됐습니다. 점수는 2대1. 강하게 하지만 이번에도 조금 길었군요. 서로 범실을 한 번씩 주고받으면서 점수는 다시 2대2의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이제 윤호근 선수의 서브로 세트가 이어지겠습니다. 조선대의 서브. 점수는 2대2.
강한 서브 수비가 됐고요. 네트 앞쪽에서 그대로 넘겼습니다. 연타 성공 홍상혁. 아, 장솔륜 선수는 손이 조금 접질린 모습인 것 같은데요. 한양대학교 역전을 하면서 점수는 3대2가 됐습니다. 한 점의 리드를 안고 있는 한양대학교. 문종혁의 서브 잘 받았습니다. 장솔륜 그대로 A퀵. 공은 아직 조선대 쪽에 있습니다. 한양대로 넘어왔습니다. 문종혁의 밀어내기. 조선대 쪽에서 오른쪽에서 맞고 벗어납니다. 터치아웃. 조선대의 포인트 박종환 선수의 포인트로 기록이 되는군요. 점수는 이제 3대3이 됐습니다. 조선대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박종환의 서브 강하게 유성주가 잡아냈고요. 페인트 성공! 이성준입니다. 이병준 선수의 페인트 밀어넣기로 한 점을 추가하는 한양대학교. 점수는 4대3. 한 점의 리드를 갖고 출발합니다. 잘 받아줬고요. 뒤쪽에서 시간차 공격 들어옵니다. 시간차의 포인트까지 보여주고 있는 조선대. 다양한 공격 옵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점수는 이제 4대4 동점이 됐습니다. 초반부터 이 승부의 균형이 기울어지지 않고 좀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열어졌고요. 홍상혁입니다. 맞고 벗어납니다. 홍상혁 선수의 공격 포인트. 점수는 4대4. 한 점 추가하면서 5대4로 한양대학교가 한 점 앞서가게 됐습니다. 이제 한양대에서 최진성 선수의 서브로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서브 잘 들어왔고요. 뒤쪽에서 시간차 막아냈습니다. 문종혁이 올려줬고 그대로 밀어내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선대학교 쪽에 손을 들어주나요? 한양대학교 쪽에 포인트로 인정이 되는군요. 점수는 6대4가 됐습니다. 두 점 차의 리드를 안고 다시 한양대가 서브를 하겠습니다. 최진성의 서브 길게 들어왔군요. 서브 에이스가 기록됩니다. 최진성. 점수는 7대4. 리드폭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한양대학교. 이제는 석점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최진성이 서브를 넣겠습니다. 그대로 이번에는 조금 길었습니다. 서로 격려해주는 한양대 선수들. 사실 이 대학리그에서는 이 범실을 줄여내는 팀이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로가 범실을 했을 때 좀 감싸 안아주고 또 격려해주는 모습이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강력한 스파이크 서브 잘 받았고요. 구자역 그대로 문종혁이 블로킹. 터치 아웃이 됐습니다. 문종혁의 공격 포인트. 점수 8대5. 여전히 석점차. 다시 한번 강한 서브 잘 받아냈고요. 이번에는 왼쪽에서 밀어넣기. 공은 살아있습니다. 구자혁이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도 맞고 떨어집니다. 13번 유성주 선수의 공격 포인트가 기록이 됩니다. 한양대가 9대5의 리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타임아웃이 요청이 됩니다. 초반 4대4까지는 좀 동점의 팽팽한 균형이 이어지다가 그 이후부터는 한양대 쪽으로 좀 급격하게 쏠리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사실 두 팀 모두 초반에는 범실을 조금 주고받는 모습이었지만 이후에는 좀 안정이 되면서 공격에 어떤 여러가지 다양한 패턴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조선대 박성필 감독도 오늘 어웨이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또 여러가지 주문을 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에게 좀 격려를 해주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파이팅을 다지고 이제 선수들이 다시 코트 위로 돌아오겠습니다. 점수는 9대5. 이제 넉점차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1학년 홍상혁 선수의 서브로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홍상혁의 서브. 아, 여기서 서브 범실이 기록이 됩니다. 점수는 9대6이 되었습니다. 석점 차. 이 이태봉 선수의 오늘 공격력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경기인데요. 잘 받아줬고요. 오른쪽에서 맞고 공은 살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을 선택합니다. 블로킹. 공은 살아있습니다. 뒤쪽에서 백어택. 맞고 떨어집니다. 뒤쪽에서 한번 강력한 공격을 한번 보여줬던 조선대학교. 멋진 공격의 메커니즘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박성필 감독이 라인 앞쪽까지 나와서 박수를 한번 쳐봤는데요. 다시 한번 조철이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구자에게 잘 받아줬고요. 그대로 에이콕! 아, 이번에는 이 속공이 벗어나네요. 조선대학교의 득점 범실로 만들어냅니다. 점수는 9대8. 한 점 차까지 쫓아오는 조선대학교. 이제 조철이 선수가 세 번째 서브를 넣겠습니다. 홍상혁이 잘 받아줬고요. 왼쪽 선택 중앙에서 문종혁이 마무리합니다. 홍상혁 선수가 잘 받아주면서 이 네트 앞쪽에 중앙으로 내줬던 이 흐름이 좋았고 이 문종혁 선수의 마무리도 깔끔했습니다. 점수는 10대8, 두 점 차. 4학년 홍민기 선수의 서브로 이제 세트가 이어집니다. 뚝 떨어지는 볼 그대로 서브에이스가 기록됩니다. 네트를 스칠 듯이 지나갔던 공이 상대편 코트에 정말 뚝 떨어지듯이 떨어졌는데요. 받아내기가 힘들었던 서브였습니다. 다시 한번 홍민기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홍민기의 서브. 아, 이번에는 네트를 맞습니다. 서브 범실. 한 점을 주고 한 점을 다시 헌납했던 홍민기 선수입니다. 점수는 11대9. 두 점 차. 이 넉 점 차까지 벌어졌던 점수가 이제 두 점까지 좁혀졌습니다. 김상곤 선수의 서브. 아, 리시브가 조금 불안합니다. 홍상혁 선수였는데요. 김상곤 선수의 서브 에이스가 기록이 되면서 서브 득점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김상곤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점수는 11대10, 한 점 차. 김상곤의 서브. 이번에는 홍상혁이 잘 받아줬고요. 최진성 그대로 A속공 들어옵니다. 이병준 선수가 중앙에서 A킥을 한번 선보여 봤습니다. 이런 약속된 플레이들이 서로 잘 될 때 또 선수들의 신뢰감이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떨어지는 볼 잘 잡아줬고요. 그대로 다이렉트 밀어넣기. 공은 그대로 넘겨오지 못했습니다. 한양대의 득점. 점수는 12대10. 한 점을 득점하면서 13대10으로 늘어났습니다. 유성주의 서브. 강력한 스파이크 서브 잘 받아냈습니다. 왼쪽을 선택 그대로 들어옵니다. 박종환 선수가 잘 마무리했습니다. 왼쪽에서 중앙으로 내려 찍는 듯한 스파이크였습니다. 점수는 13대11. 다시 두 점 차. 윤호근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벗어납니다. 윤호근의 서브 범실. 점수는 14대11. 석점 차가 됐고 이제 문종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종혁의 서브. 아, 네트를 맞네요. 양팀이 서로 범실을 좀 주고받으면서 점수가 14대12가 됐는데요. 초반이지만 좀 범실이 다시 좀 많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침착하게 범실을 줄여나가는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대의 서브. 유선주가 잘 받아줬고요. 네트 앞쪽에서 그대로 맞고 벗어납니다. 블록아웃. 득점 포인트가 인정이 됩니다. 점수는 15대12. 한양대가 석점의 리드를 안고 있는 가운데 이제 지속해서 공격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병준의 서브.
안전하게 넘겨줬고요. 그대로 1킥! 블록킹이 막힙니다! 손을 한번 높이 올려봤던 홍민기 선수. 블록 포인트를 오늘 기록했습니다. 홍민기 센터는 4학년 196cm. 지난 시즌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한양대의 중심입니다. 유소리가 잘 받아줬고요. 왼쪽에서 그대로! 하지만 조금 길었습니다. 네, 여기서 타임아웃이 다시 요청이 됐습니다. 박성필 감독이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스코어가 17대 12, 5점 차까지 벌어져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감독으로서도 조금 생각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선 상황에서도 장설륜 선수가 굉장히 잘 받아준 상황이었는데 계속해서 범실이나 또는 어떤 공격의 흐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조금 어렵게 상대방들에게 점수를 헌납하는 상황이 조금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감독이 지적을 할 것 같고요. 선수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남은 세트를 이어가야겠습니다. 점수는 17대 12, 5점 차. 한양대학교에서 서브를 넣습니다. 이병준. 장솔륜이 잘 받았고요. 왼쪽을 선택, 그대로 페인트! 들어갑니다. 아, 여기서는 지금 범실을 인정을 하면서 한양대학교 쪽에 포인트를 인정을 해줍니다. 점수는 18대 12가 됐습니다. 한양대학교의 6점 리드. 다시 이병준이 서브를 넣겠습니다. 아, 리시브가 조금 불안했는데요. 뒤쪽에서 네트를 넘겨내지 못합니다. 포효하는 한양대 선수들. 점수는 19대 12, 7점 차. 조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다시 이병준 선수가 서브를 안전하게 넣었습니다. 장솔륜이 잘 받았고요. 뒤쪽 백토스 강타! 하지만 벗어납니다. 결국 공격 범실이 다시 나오면서 아, 여기서는 맞고 나갔다는 판정인가요? 19대 13이 되는군요. 점수는 6점 차가 됐습니다. 유성주가 네트 앞쪽에서 페인트. 홍민기가 넘겨봤습니다. 공은 살아있습니다. 그대로 강타! 들어왔습니다! 조선대의 포인트. 점수는 19대 14. 5점이 됐습니다. 앞선 상황에서 제대로 된 블로킹을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양진욱 감독이 한번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김진석이 왼쪽을 선택합니다. 블로킹 맞고 공은 떨어집니다. 블록아웃! 먼저 20점의 고지를 밟는 한양대입니다. 점수는 6점 차. 오늘 좌우의 공수 폭이 굉장히 넓은 한양대학교.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최진성 세터가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 최진성 세터가 이번에는 서브를 준비합니다. 아, 여기서는 네트에 걸리네요. 스코어 20대 15. 5점 차의 리드를 안고 있는 한양대. 쫓아가야 되는 조선대의 서브. 네트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서로 서브 범실을 한 번씩 주고받았습니다. 이태봉 선수의 범실이었는데요. 점수는 21대 15가 됐습니다. 홍상혁의 서브 안전하게 넘어갔습니다. 왼쪽 선택 블로킹 맞고 벗어납니다. 아쉬워하는 홍민기 선수. 블로킹은 잘 들어갔습니다만 이 코트 안쪽으로 떨어지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점수는 21대 16. 꾸준히 따라오고 있는 조선대학교. 이제는 5점 차입니다. 조철희의 서브. 홍상혁이 잘 받아줬고요. 왼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대로 때리는입니다. 맞고 벗어나는 터치아웃이 선언이 됩니다. 스코어 22대 16. 6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홍민기 선수가 교체되고 김대민 선수가 그 자리를 들어옵니다. 그리고 김대민 선수가 이제 서브를 하겠습니다. 6점에 리드를 안고 있는 한양대학교. 김대민의 서브 강력하게 하지만 조금 길었습니다.
서브를 마치고 김대민 선수가 들어가고 구자혁 선수가 이제 코트 쪽으로 올라오겠습니다. 수비를 조금 보강하는 양진웅 감독인데요. 점수는 22-17. 여전히 5점 차. 김상곤의 서브입니다. 구자혁이 잘 받아줬고요. 이번에도 최진성이 왼쪽을 선택. 문종혁이 블로킹 맞고 떨어집니다. 블록아웃. 문종혁의 공격 포인트. 이번 시즌에도 여전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문종혁 선수, 좌우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성주의 서브. 떨어지는 볼 잘 잡아줬습니다. 조철이가 내줬고 블로킹 맞고 떨어집니다. 터치아웃이 선언되면서 조선대학교가 한 점 따라갑니다. 23-18. 여전히 5점 차. 이제 조선대학교에서 윤호군 선수의 서브. 네트 맞고 떨어지네요. 서브 범실. 결국 범실로도 한 점을 주면서 먼저 세트 포인트에 다다르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스코어 24-18. 최진성 선수를 빼주고 박창성 선수로 보강을 합니다. 키가 2m에 달하는 굉장히 장신 세터입니다. 이 미들 블로커를 보강을 하면서 이 블로킹의 벽을 좀 높여보겠다라는 생각인데 지금은 또 서브 범실이네요. 문종혁이 서브 범실로 한 점을 조선대 쪽으로 주면서 24-19가 됐습니다. 점수는 5점 차. 박종환의 서브로 세트가 이어집니다. 박종환의 서브. 네트 맞고 떨어지는 공 잘 잡아줬고요. 구자혁 뒤쪽에서 문종혁에서 공은 살아있습니다. 이번엔 왼쪽 스파이크 들어옵니다. 잡아내지 못했던 구자혁. 이태봉의 강력했던 스파이크였습니다. 네, 조선대도 20점의 고지를 밟았고 이 상황에서 이제 타임아웃이 요청이 됐고 두 팀 선수들이 이제 감독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한양대로서는 좀 빨리 달아날 수 있는 상황을 좀 떨쳐내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조선대도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두 팀 모두 조금 힘들게 1세트의 후반기를 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양진웅 감독으로서도 빨리 1세트를 마무리를 하면서 조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일 겁니다. 또 파이팅을 다져봤던 박성필 감독과 조선대 선수들. 넉 점의 차이가 있지만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는 또 점수 차이긴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조선대. 박종환의 서브로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박종환의 서브. 구자혁이 잘 받아줬고요. 그대로 에이킥! 그대로 벗어납니다. 조선대의 포인트가 기록이 되면서 24-21 석점 차가 됐습니다. 따라붙고 있는 조선대. 다시 한번 박종환의 서브로 세트가 이어집니다. 박종환의 서브. 구자혁이 잘 받아줬고요. 최진성 왼쪽을 선택합니다. 홍상혁이 이번에도 벗어나는군요. 이렇게 되면 1세트 이제 그렇죠. 경기를 끌어줘야죠. 24-20에서 24-22까지 조선대학교가 따라붙으면서 지금 1세트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흐름을 한번 끊어주면서 지금 1세트의 어떤 흐름을 바꿔보려는 두 감독인데요. 이제 두 포인트만 더 기록해서 조선대학교는 듀스 상황으로 빨리 가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 테고 또 더 이상의 포인트를 허용하지 않고 이번 포인트를 따내면서 좀 세트를 마무리하고 싶은 한양대학교일 겁니다. 선수들이 다시 코트 쪽으로 올라오고요. 조선대학교의 서브로 세트가 이어지겠습니다. 스코어 24-22 두 점 차. 잘 넘어왔습니다. 구자혁이 올려줬고요. 왼쪽에서 이번에도 홍상혁입니다. 직선타. 스코어 25-22 석점 차의 리드를 지키면서 한양대학교가 1세트를 마무리했습니다. 범실로 조금 힘든 경기를 펼쳤던 두 팀이었는데요. 결국은 한양대학교가 세트를 먼저 따내며 세트스코어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저희는 2세트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한양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여기는 다시 한양대학교 체육관입니다. 1세트를 25대 22로 한양대학교가 먼저 가져갔습니다. 1세트는 역시 한양대학교에서 홍상혁 선수 그리고 문종혁 선수가 좀 빛났던 그런 공격의 멋진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조선대학교 속에서도 이제 이태봉 선수의 공격이라든지 조철희 선수의 좀 안정감이 빛났던 1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세트의 향방을 가로짓는 것은 이 범실을 줄이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양팀 모두 조금 많은 범실을 서로에게 좀 주고받으면서 좀 많은 포인트를 서로에게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트에서도 아마 그런 범실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지적이 될 것 같고 두 팀들이 범실을 조금 줄여내면서 집중할 수 있다면 스스로의 팀에게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 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파이팅을 다지면서 코트 위로 올라왔고요. 이제 2세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제 선수들의 포메이션을 확인을 했고 장솔린 선수가 코트 쪽으로 들어옵니다. 한양대학교 쪽에서도 이제 포메이션이 확인이 되고 네. 구자혁 선수가 들어오는군요. 세트 스코어 1대0으로 먼저 앞서가고 있는 한양대학교. 이제 홍상혁 선수의 서브로 2세트가 시작됩니다. 높이 뜬 볼. 조금 불안했는데요. 공을 넘겨줍니다. 조금 어렵게 높게 띄워줬고 네트에서 오른쪽에서 그대로 찌릅니다. 주먹을 불끈 쥐어봤던 류성주. 먼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잘 받아줬고요. 이태봉 왼쪽을 선택합니다. 맞고 공은 살아있습니다. 수비가 됐어요. 다시 한번 왼쪽에서 여기서도 블로킹 성공. 멋진 모습을 한번 보여줬던 류성주입니다. 공수 모든 부분에서 좀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상혁의 서브로 이어갑니다. 스코어 2대0. 장솔륜이 잘 받아줬고 조철이 그대로 때립니다. 벗어납니다. 공격 범실. 아, 여기서는 조선대학교의 득점을 인정합니다. 정정해드립니다. 점수는 2대1이 됐습니다. 이제 김상곤 선수의 서브로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김상곤의 서브. 디그하면서 조금 어렵게 받아냈는데요. 일단 넘겼고요. 조철이가 백토스 그리고 뒤에서 공은 살아있습니다. 이태봉 다시 한번 백토스 강타 블로킹 맞고 벗어납니다. 블록아웃. 점수의 균형을 맞춰내는 조선대학교 스코어 2대2가 됐습니다. 점수의 균형을 맞춰냈고 이제 김상곤 선수가 다시 서브를 하겠습니다. 홍상혁이 잘 받아줬고요. 백토스 그리고 왕타 블로킹 성공. 주먹을 불끈 쥐어봤던 박종환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블로킹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박종환. 조선대학교가 이번 경기에서 리드를 잡습니다. 3대2 한 점차. 김상곤의 서브 왼쪽을 선택합니다. 그대로 찌릅니다. 맞고 벗어납니다. 스파이크 성공. 문종혁인데요. 역시 레프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군요.
점수는 3-3 다시 균형을 맞춰내고 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이제 홍민기 선수의 서브로 세트가 이어집니다. 홍민기의 서브 떨어지는 볼 잘 잡아줬고요. 윤옥은 그대로 밀어내기 득점이 인정됩니다. 한양대학교 4-3으로 앞서갑니다. 네트 앞쪽에서 조금 혼전 상황이었는데 이병준 선수가 센스있게 잘 밀어넣었습니다. 다시 한번 홍민기 서브 휘어져 나가버립니다. 점수는 4-4 서브 범실로 한 점을 주고 있는 홍민기 선수. 동점 상황에서 이제 윤호근 선수의 서브로 세트가 이어집니다. 윤호근의 서브 떨어지는 볼 잘 잡아줬고요. 뒤쪽에서 페인팅! 공은 살아있습니다. 조선대학교 오른쪽에서 이태봉이 블러킹 맞고 인정을 해줍니다. 조선대의 포인트. 점수는 5-4 한 점의 리드를 지키고 있는 조선대. 다시 한번 윤호근 선수의 서브가 이어집니다. 윤호근의 서브 백토스 그리고 강타 들어옵니다. 류성주 지금의 스파이크는 정말 대단하군요. 대각을 바라보고 정말 자로잰 듯이 찔러넣었던 스파이크였습니다. 류성주의 득점 그리고 서브까지 도맡아하고 있습니다. 장솔륜 왼쪽에서 이태봉에게 벗어납니다. 공격 범실. 점수는 6-5 한양대학교가 한 점의 리드를 안습니다. 다시 한번 류성주 선수의 서브인데요. 오늘 6점 중에 3점을 류성주가 만들고 있습니다. 아, 이번 서브는 벗어나는군요. 점수는 6-6 동점이 됐습니다. 박종환 선수의 서브로 이제 경기가 이어집니다. 박종환의 서브 점수는 6-6 강력한 스파이크 서브 일단 살려냈고요. 왼쪽에서 들어옵니다. 문종혁 이렇게 유기적으로 약속된 플레이들이 좀 잘 이루어질 때 득점도 좀 편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한양대학교거든요. 득점을 성공했던 문종혁 이번에는 서브를 합니다. 문종혁의 서브 장솔륜이 잘 받아줬고요. 네트 앞쪽에서 그대로 찌릅니다. 이태봉의 득점. 스코어 7-7 곧바로 균형을 맞춰내고 있는 조선대. 문지훈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문지훈의 서브 홍상혁이 잘 받았고요. 최진성이 홍상혁에게 맞고 떨어집니다. 블록아웃. 홍상혁의 득점 포인트. 점수는 8-7 한 점 앞서가는 한양대학교 다시 한번 리드를 잡습니다. 이병준 센터가 이제 서브를 넣겠습니다. 안전하게 잘 넣어줬고요. 조철이가 뒤쪽에서 이태봉에게 이태봉을 한번 믿어봤던 조철이 센터 그 믿음에 보답하는 이태봉 선수입니다. 점수는 8-8 동점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한 개의 범실도 허용하고 있지 않는 조선대학교. 반면에 한양대학교는 네, 범실이 3개입니다. 일단 공은 살아있고요. 네트 앞쪽에서 넘어가는군요. 서로 사인이 조금 안 맞았던 조선대학교 선수들 공이 네트 뒤쪽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면서 네, 라인 아웃이 됐습니다. 점수는 9-8 한 점의 리드를 안고 있는 한양대학교. 최진성의 서브 네트 맞고 우선 넘어갔습니다. 그대로 뒤에서 시간차 공격 맞고 벗어납니다. 터치아웃. 점수는 9-9 좋은 공격의 메커니즘을 한번 보여줬던 조선대학교입니다. 시간차 공격까지 한번 보여줘봤는데요. 조철이의 서브 김진성이 뒤쪽으로 내줍니다. 블로킹 맞고 공은 살아있습니다.
높이 뛰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옵니다. 이번에도 류성주입니다. 오늘 혼자서 넉점을 기록하고 있는 류성주 선수인데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상혁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네트 앞쪽에서 왼쪽 오픈! 그대로 꽂힙니다. 박종환 선수가 한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점수는 10대 10. 경기의 균형을 맞춰내는 조선대. 김상곤 선수의 서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상곤의 서브. 안전하게 잘 넘어갔고요. 홍상혁이 받았고 최진성이 왼쪽 오른쪽 블록킹 맞고 벗어납니다. 블록아웃. 홍상혁의 공격 포인트. 점수는 11대 10이 됐습니다. 일방적인 경기가 펼쳐지지 않고 끝까지 접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경기 초중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민기 선수의 서브 그리고 이어서 A킥이 성공! 들어갑니다. 이병준, 문지훈 선수군요. 문지훈 선수의 A속공이 성공했습니다. 점수는 11대 11. 윤호곤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호곤의 서브 범실입니다. 서브 범실이 기록이 되면서 한 점이 이제 한양대 쪽으로 넘어갔고 점수는 12대 11이 됐습니다. 한 점 차의 리드를 안고 있는 한양대. 류성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떨어지는 볼 서브에이스가 기록이 됩니다. 두 손을 펄쩍 들어봤던 류성주 선수. 오늘 굉장히 좋은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왼손 떨어지는 볼 장솔륜이 잘 받았고 이태봉의 스파이크 공은 살아있습니다. 뒤쪽에서 백어택 하지만 벗어납니다. 조선대가 한 점 만회하면서 스코어 13대 12. 따라붙는 조선대. 박종환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점 뒤지고 있는 조선대의 서브. 떨어지는 강력한 스파이크 서브. 우선 살아있습니다. 뒤쪽에서 살아있습니다. 장솔륜 다시 네트 앞쪽에서 그대로 공은 맞고 떨어집니다. 조선대의 공격 포인트. 점수는 13대 13. 서로 강력한 스파이크를 한 번씩 주고받으면서 또 수비력을 비교해봤던 두 팀인데요. 이번에는 조선대가 이겼습니다. 다시 박종환의 서브 잘 받아줬고요. 최진성 뒤에서 들어옵니다. 스파이크 성공. 점수는 14대 13. 다시 한 점 앞서가는 한양대. 이제 문종혁 선수가 서브를 기다리겠습니다. 한 점의 리드를 안고 있는 한양대학교. 강한 서브 장솔륜이 잘 받았네요. 그대로 A퀵. 공은 살아있습니다. 왼쪽을 내줬고요. 맞고 떨어집니다. 블록킹 성공. 포효하고 있는 문지훈. 스코어는 14대 14. 블록킹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동점을 만들어내는 문지훈입니다. 두 팀의 접전이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홍상혁이 잘 받았고요. 최진성이 왼쪽을 내줬습니다. 홍상혁에게 윤호근이 잘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태봉의 오른손 디그 맞고 살려내지 못합니다. 이태봉의 공격 포인트. 점수는 15대 14. 역전에 성공하는 조선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양진웅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 초반 접전이었지만 조금 한양대 쪽으로 흘러가는 좀 좋은 흐름이었지만 지금 결국엔 조선대학교가 역전을 성공을 하면서 한번 흐름을 끊어주는 양진웅 감독인데요. 조선대학교는 굉장히 지금 좋은 플레이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지금 범실만 6개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조선대학교는 지금까지 범실이 2개로
네, 굉장히 적은 범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선수들이 좀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진훈 감독도 아마 그런 부분을 선수들에게 좀 주문을 할 것 같고, 또 체육관에 있는 많은 이 한양대 학생들이 한양대 팀을 또 응원하는 소리가 또 가득 체육관을 메우고 있습니다. 문지훈의 서브로 2세트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대로 에이킥! 맞고 떨어지는 공! 공격 성공! 이병준이네요. 다시 균형을 맞춰내는 한양대입니다. 점수는 15-15. 이병준의 서브. 장설륜이 잘 받았고요. 박종환 오른쪽을 밀어줬습니다. 이태봉이 있습니다. 맞고 떨어집니다. 터치아웃. 다시 달아나기 시작하는 조선대. 이태봉의 오른손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태봉 선수가 이제 서브를 넣겠습니다. 이태봉의 서브. 떨어지는 볼 잘 잡아줬고요. 최진성이 왼쪽을 내줍니다. 맞고 떨어집니다. 블러킹 포인트를 다시 기록하는 김상곤입니다. 수비까지 되면서 좀 팀 사기가 올라오고 있는 조선대학교인데요. 굉장히 유기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수는 17-15. 두 점 차이 리드를 안고 갑니다. 아, 여기서는 서브가 조금 길었군요. 17-16. 한 점 차로 따라붙는 한양대학교. 이렇게 좀 팀이 흐름을 타고 있을 때 이런 범실 하나하나가 조금 흐름을 깰 수 있는 또 위험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최진성 세터 서브를 준비합니다. 장설륜이 잘 받았고요. 조철이 뒤에서 이태봉이 있습니다. 이태봉의 오른손이 오늘 무섭습니다. 박성필 감독도 이태봉에게 네 웃으면서 칭찬하는 좀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이태봉 선수입니다. 조선대의 서브. 백토스 그리고 강타. 그대로 떨어집니다. 한 점 만회하는 한양대학교. 18-17. 한 점 차로 따라붙습니다. 홍상혁의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상혁의 서브. 장솔륜이 잘 받았고요. 조철이가 길게 내줬습니다. 그대로 맞고 떨어집니다. 주먹을 불 끈지는 류성주 선수입니다. 타임아웃이 요청이 됩니다. 점수는 18-18.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이 블로킹 포인트가 또 기록이 되면서 한양대학교가 또 기세를 올릴 수 있는 흐름이 또 만들어졌어요. 조선대학교로서도 좀 달아날 수 있는 기회를 좀 쉽게 잡지 못하는 상황인데, 두 팀의 전력차가 워낙 크지 않다 보니까 조금 비등한 그런 접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수는 18-18. 동점으로 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선 2세트에서는 류성주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조선대학교에서는 이태봉 선수의 오른손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면서 각 팀의 공격을 좀 이끌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각 팀에게 필요한 점수는 7점입니다. 한양대의 홍상혁 선수의 서브로 경기가 이어집니다. 그대로 밀어넣기. 아, 여기서는 범실이 기록이 됩니다. 조선대학교의 포인트로 인정이 됩니다. 스코어는 19-18. 앞서가는 조선대. 김상곤 선수가 서브를 이제 준비하겠는데요. 한 점의 리드를 안고 있는 조선대. 김상곤이 서브로 이어갑니다. 네트를 살짝 넘겼는데요. 그대로 블로킹 맞고 이태봉이 살려냈습니다. 다시 왼쪽에서 공은 여기서 못 살리네요. 포효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한 점 더 달아납니다. 20-18. 20점의 고지를 먼저 밟는 조선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서브는 다시 김상곤 선수의 몫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김상곤의 서브. 점수는 두 점 차. 구자에게 잘 받아줬고요. 문종혁! 이 공은 넘어갑니다.
기세가 올라가고 있는 조선대학교. 문종혁이 강하게 한번 때려봤습니다만, 아 여기서 지금 한양대학교 선수들은 터치아웃이 아니냐라는 한번 어필을 해보는데요. 심판이 합의를 한번 해봤고 이제 주심이 판결을 하겠습니다. 네, 판결은 번복이 없습니다. 조선대학교 쪽에 포인트를 인정을 해줍니다. 스코어는 21-18. 석점을 앞서 있는 조선대학교. 네, 앞선 상황에서 이제 좀 흐름을 타야 하는 양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8-18 상황에서 조선대학교가 석점을 먼저 연달아서 내면서 흐름을 먼저 가지고 오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양진훈 감독으로서는 좀 흐뭇한 상황이 되겠고, 이 박성필 감독으로서는 좀 다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1세트를 잘 가져왔던 한양대학교 선수들인데요. 2세트를 내준다면 또 오늘 경기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파이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점수는 21-18. 조선대학교의 석점 리드. 그리고 김상곤 선수의 서브로 세트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김상곤의 서브. 네트를 맞고 범실이 됩니다. 한 점 만회하는 한양대학교. 21-19. 김상곤 선수가 교체돼 나오고 이제 장솔륜 선수가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점 뒤지고 있는 한양대학교. 김대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대민의 서브. 이태봉이 잘 받아줬고요. 조철이가 뒤에서 밀어넣기. 이태봉 공은 살아있습니다. 이번에도 딕으로 살려냈고요. 왼쪽을 선택. 떨어지는 공. 네트에서 다이렉트로 윤호근입니다. 딕으로 한번 공을 잘 살려봤던 한양대였는데 윤호근 선수가 네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멋지게 마무리 한번 해봤던 윤호근, 이번에는 서브를 넣겠습니다. 윤호근의 서브. 구자에게 잘 받았습니다. 그대로 1킥 들어갑니다. 이병준의 1킥 성공. 한 점 따라붙는 한양대입니다. 점수는 22-20. 두 점 차. 최진성 선수가 나가고 네, 박찬웅 센터가 들어오는군요. 유성주의 서브. 떨어지는 볼 잘 잡아줬고요. 그대로 1킥! 네트 맞고 벗어납니다. 여기서 이런 범실이 나오네요. 한번 약속된 플레이를 해봤던 조선대학교였는데 네, 에이속공이 네트에 맞으면서 한 점이 한양대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타임아웃이 요청이 됐고 양진웅 감독은 이제 좀 괜찮다, 좀 다독여주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선수들에게 어떤 플레이에 대한 지적을 한번 해주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가 달아날 수 있는 찬스를 조금 놓치면서 21-18점의 상황에서 이제 22-21까지 한 점 차로 쫓기는 상황이 이어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2세트를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한양대, 그리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 조선대가 되겠습니다. 문종혁 선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2세트의 주인공이었던 류성주 선수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장솔륜이 잘 받았고 뒤쪽에서 시간차! 오른쪽 모서리를 그대로 찔러냈습니다. 이번에도 이태봉입니다. 점수는 23-21. 두 점차. 조선대의 박종환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점차의 리드를 안고 있는 조선대학교. 박종환의 서브. 강하게 벗어납니다. 서브 범실. 아, 한 점이 굉장히 아쉬운 상황에서 범실이 기록이 됩니다. 박종환 선수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표정인데요. 이제는 한 점 차. 접전이 2세트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문종혁 선수의 서브. 안전하게 넘겨줬습니다. 장솔륜, 조철이 뒤에서 맞고 벗어납니다. 이 공을 살렸네요. 다시 한번 이태봉에게 살렸습니다. 끝까지 집념을 지키고 있지만
이 공을 살려내지는 못했습니다. 최진성 앞선 상황에서 굉장히 엄청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태봉 선수의 스파이크를 못 막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발로 토스를 만들어내면서 끝까지 한번 진념을 보여줬던 한양대학교 선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결국 조선대가 가져갔고 결국 세트포인트에 먼저 올라서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스코어는 24-22. 정재훈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의 서브 잘 받았고요. 홍상혁, 최진성, 그리고 에이퀵 들어옵니다. 그대로 연타 밀어넣기로 한 점을 쉽게 만들어가는 이병준 선수. 점수는 24-23, 한 점 차가 됐고 한양대학교의 서브로 이제 경기가 다시 이어집니다. 이병준의 서브 안전하게 일단 넘겨줍니다. 박종환이 받았고요. 뒤쪽에서 맞고 들어갑니다. 성공. 스코어 25-23. 이 세트를 조선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초반 먼저 리드를 잡았던 조선대학교가 끝까지 그 리드폭을 지켜내면서 중간에 접점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세트를 잡아내는 조선대학교, 또 끝까지 집념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양대학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세트스코어 1-1로 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양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여기는 다시 한양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네, 세트 스코어 1-1로 두 팀이 균형을 맞춰냈습니다. 1세트에서는 한양대학교가 25-22로 먼저 잡았고 2세트에서는 조선대학교가 25-23으로 세트를 잡아내면서 이 세트 스코어의 균형을 맞춰내고 있는 두 팀인데요. 2세트에서는 이 한양대학교에서는 류성주 선수의 이 모습이 굉장히 좋았고 또 조선대학교에서는 이태봉 선수의 오른손에 불이 뿜었던 세트였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좀 많은 팬들이 또 경기장을 찾아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오늘은 두 팀의 또 시즌 첫 경기인 만큼 또 많은 팬들이 체육관에서 두 팀을 좀 지켜보기 위해서 찾아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잠시 뒤부터 3세트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두 감독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전략으로 3세트에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들고 나올지 조금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는 한양대학교의 경우에는 초반에 범실을 2세트에 좀 많이 기록을 하면서 리드를 조선대학교에 좀 내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조금 줄인다면 3세트에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선대학교는 조금 더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지금처럼만 잘 해주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진영을 바꿔서 본인의 포메이션 위치로 서겠습니다. 부심이 선수들의 포메이션 위치를 조금 확인하고 있고 이상이 없으면 이제 3세트가 시작이 곧 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뭐 인하대와 홍익대의 경기에서도 디펜딩 챔피언 인하대를 또 홍익대가 잡았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선대 서브로 경기가 시작됩니다. 밀어넣기 뒤쪽에서 받아내지 못합니다.
조선대가 선취점을 기록하면서 3세트 상쾌하게 출발합니다. 점수는 1-0 앞서가는 조선대. 조철희 선수의 다시 한번 서브 잘 받아줬고요. 오른쪽에 문정혁의 오른손이 있습니다. 맞고 뛰어오른 볼, 공은 살아있습니다. 그대로 일단 밀어넣는데요. 구재혁, 최진성, 그리고 문종혁까지 공은 살아있습니다. 조선대 수비가 엄청납니다. 하지만 마무리해서 네트를 때리고 맙니다. 이태봉 선수가 한번 강하게 뒤에서 스파이크를 날려봤는데요. 조금 높이가 낮았네요. 스코어는 1-1 경기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한양대 홍민기 선수의 서브, 스파이크 서브 잘 받아줬고요. 그대로 A퀵! 공은 살아있습니다. 조선대 쪽에서 다시 한번 블로킹 포인트! 이번에도 류성주 선수입니다. 2-1로 한양대가 리드를 가져갑니다. 이제 홍민기 선수가 서브를 넣습니다. 잘 받아줬고 앞쪽으로 밀어준 공 터치아웃이 선언이 되면서 스코어 2-2 균형이 다시 맞춰집니다. 점수는 2-2 동점입니다. 조선대학교 김상곤 선수의 서브로 이제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김상곤의 서브, 아 여기서 범실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범실을 줄여내는 것들이 경기를 조금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좀 편한 방법이 될 텐데요. 이번에는 조선대학교에서 서브 범실을 기록했습니다. 유성주의 서브 그대로 시간차! 공을 살려냈습니다. 우선 홍상혁 선수가 공을 넘겨냈고요. 조선대 쪽에서 밀어줍니다. 그대로 때립니다. 구재혁이 공을 살려냈고 왼쪽에서 문종혁 맞고 떨어집니다. 랠리가 이어졌고 문종혁이 마침표를 찍어줍니다. 문종혁 선수의 이 오른손은 정말 날카롭습니다. 점수는 4-2 두 점 차의 리드를 가져가는 한양대학교. 그리고 류성주 선수가 서브를 합니다. 떨어지는 볼 잘 잡아줬고요. 여기서 에러가 기록이 되네요. 박종환 선수가 터치아웃. 점수는 5-2 석점 차로 달아나는 한양대. 리드폭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습니다. 유성주의 서브 잘 받아줬고요. 에이석공 살려냈습니다. 아 여기서는 네 트리플을 선언을 하면서 조선대학교 쪽에 한 점을 또 줍니다. 점수는 5-3 두 점 차. 조선대의 윤호근 선수가 서브를 하겠습니다. 구자혁 선수 그대로 뒤로 밀어넣는데요. 받아냈습니다. 백토스 강타 막아냅니다. 이번에도 문종혁의 싱글 블록입니다. 세레모니를 한번 해봤던 문종혁 대단히 멋진 모습을 한번 보여줍니다. 점수는 6-3 석점으로 달아나는 한양대학교입니다. 문종혁의 서브로 이제 이어집니다. 강한 서브 백토스 강타 블로킹! 하지만 터치아웃으로 벗어납니다. 조선대학교의 득점. 점수는 6-4 박종환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고 점수는 두 점 차입니다. 두 점을 따라가야 하는 조선대, 리드를 지키고 있는 한양대입니다. 박종환의 서브 잘 받았고요. 뒤쪽에서 백어택 들어옵니다. 이번에도 문종혁의 오른손이 빛납니다. 점수는 7-4 석점 차가 됐습니다. 이병준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는군요. 잘 받아줬고요. 장솔륜 오른쪽을 선택. 아 여기서 맞고 나갑니다. 터치아웃. 점수는 7-5 한 점 따라붙는 조선대학교. 이제는 두 점 차가 됐습니다.
문지훈 선수의 서브 안전하게 넘어왔고요. 류성주가 받아놓고 왼쪽을 페인팅 그대로 떨어지는 공, 공 살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을 선택. 홍민기의 블로킹에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떨어집니다. 페인팅 성공. 조선대학교의 득점. 점수는 7-6. 홍민기 선수가 높은 벽을 한번 세워봤는데 두 번째 페인팅은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한 점차까지 따라붙는 조선대학교. 2차전과 마찬가지로 좀 살얼음판의 접전이 좀 네,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수는 7-6. 한 점차를 따라가야 되는 조선대학교. 문지훈 선수의 서브입니다. 문지훈의 서브 잘 받았고요. 최진성 에이퀵 성공. 홍민기 선수가 이번에는 공격에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점수는 8-6. 두 점 차로 달아나는 한양대학교. 최진성 선수와 홍민기 선수가 또 한번 호흡을 맞춰봤던 앞선 장면이었습니다. 최진성의 강한 서브 잘 받았고요. 이번에는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태봉이 한번 제대로 찔러봤습니다. 스파이크 성공. 점수는 8-7. 한양대학교를 멀리 보내지 않는 조선대학교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강한 서브 잘 받았고요. 최진성이 왼쪽을 선택합니다. 중앙에서 그대로 찔러넣습니다. 홍상혁, 1학년 홍상혁, 키가 194cm입니다. 높은 신장을 이용해서 또 좋은 타점을 보여주고 있는 홍상혁 선수인데요. 이제 홍상혁 선수가 서브를 넣겠습니다. 점수는 9-7, 두 점차. 뒤쪽에서 이태봉 선수의 스파이크는 강력합니다. 한 점 따라가는 조선대. 점수는 9-8. 한 점차 승부가 계속되고 있는 조선대와 한양대, 한양대와 조선대입니다. 아, 여기서는 서브 범실에 걸리고 맙니다. 점수는 10-8. 두 점차로 리드폭을 조금 벌려가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이제 홍민기 선수가 다시 서브를 준비를 하겠고요. 홍민기의 왼손이 있습니다. 떨어지면서 서비스 에이스! 주먹을 불끈 끈져보는 홍민기 선수입니다. 정말 선수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사각에 뚝 떨어지면서 좋은 서비스 포인트를 기록했던 홍민기 선수. 그리고 이 상황에서 타임아웃이 요청이 됩니다. 점수는 11-8. 석점차로 앞서가고 있는 한양대학교. 앞선 상황에서 계속 한 점차 또는 두 점차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이제 그 이후에는 한양대학교가 조금씩 리드폭을 넓혀가면서 석점차의 차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양준웅 감독으로서는 이렇게 흐름을 좀 탔을 때 좀 빨리 도망가야 되는 게 필요한 상황이고 선수들을 좀 격려하면서 선수들을 좀 정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주는 감독님의 역할을 또 하셨습니다. 점수는 11-8. 석점의 리드를 안고 있는 한양대학교. 홍민기 선수의 서브로 경기가 이어집니다. 홍민기의 서브 강한 서브 잘 받아냈고요. 그대로 밀어넣기. 공은 살아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종혁이 밀어넣습니다. 다시 한번 조철이가 살려냈고요. 이태봉의 스파이크 벗어납니다. 네트 앞쪽에서 접전 랠리 끝에 결국 한 점을 가져오는 한양대학교. 점수는 12-8입니다. 넉점차. 다시 홍민기의 서브. 떨어지는 볼 잘 받아줬고요. 그대로 밀어넣기 들어옵니다. 네트 앞쪽에서 이병준의 센스 있는 플레이가 굉장히 돋보입니다. 점수는 13-8. 다섯 점차까지 벌어집니다. 홍민기가 세 번째 서브를 연속해서 넣습니다. 홍민기 서브. 아, 이번에는 네트를 때리는 서브 범실.
점수는 13대 9가 됐습니다. 넉 점 차로 줄어드는 조선대와 한양대학교의 차이. 이제 조선대학교에서의 김상곤 선수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곤의 서브 홍상혁이 잘 받았고요. 백토스 그대로 강타 들어옵니다. 주먹을 한번 불끈 접어보는 유성주 선수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손으로 대각을 한번 바라보고 찔렀는데요. 깨끗하게 들어가는군요. 점수는 14대 9, 5점 차. 유성주의 서브, 떨어지는 볼 잘 받았습니다. 그대로 뒤에서, 하지만 벗어납니다. 공격 범실 윤호근. 한 점씩 한 점씩 도망가는 한양대학교. 원했던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선대는 윤호근 선수가 나가고 네, 정재훈 선수가 들어옵니다. 점수는 15대 9, 6점 차. 류성주 선수가 서비스를 넣습니다. 아, 여기서 네트에 걸립니다. 서브 범실. 한 점을 조선대 쪽으로 선물을 하는군요. 점수는 15대 10. 5점 차로 두 팀의 격차가 만들어집니다. 조선대의 서브. 홍상혁이 잘 받았습니다. 구자혁. 그대로 찌릅니다. 문종혁. 문종혁의 오른손은 3세트에서도 빛납니다. 점수는 16대 10, 6점 차. 이 최진성 선수와 문종혁 선수의 이 호흡, 또 구자혁 선수의 안정적인 수비까지 한양대학교가 좀 좋은 모습. 아, 여기서는 또 서비스 에이스를 기록을 하면서 문종혁 선수가 또 특유의 세레모니를 한번 보여줬는데요. 타임아웃 요청이 됩니다. 점수는 17대 10. 7점 차로 점수를 크게 벌리고 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양준욱 감독으로서도 지금 좀 원했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선수들에게 어떤 공의 흐름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요. 박성필 감독으로서는 지금 7점 차를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선수들에게 조금 안정감을 주면서 또 남은 3세트를 잘 치러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선수들이 파이팅을 다지고 다시 코트 위로 돌아오겠습니다. 점수가 7점 차까지 이제 벌어졌습니다. 네, 이병준 선수의 모습이죠. 점수는 17대 10. 그리고 문종혁의 서브입니다. 떨어지는 볼을 잘 잡아줬고 백토스 강타!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문지훈 선수가 좋은 공격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점수는 17대 11, 6점 차. 조선대의 박종환 선수가 이제 서브를 준비하겠는데요. 박종환의 서브. 네트 맞고 떨어집니다. 서브 범실. 한양대는 홍민기 선수가 들어오고 이제 구자혁 선수가 다시 벤치로 가겠습니다. 아, 박성필 감독으로서도 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아, 여기서도 리시브 범실이 나옵니다. 장솔륜 선수. 이병준 선수의 서비스 에이스로 기록이 됩니다. 점수는 19대 11, 8점 차가 됐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가장 많은 점수 차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서브 잘 받아줬고요. 시간차 공격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공격을 한번 성공해봤던 이태봉 선수. 점수는 19대 12. 문지훈 선수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브. 아, 여기서 다시 네트에 걸립니다. 이렇게 범실이 계속 이어진다면 사실 선수들의 좀 맥이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열심히 좀 따라가야 되는 조선대의 상황인데요. 한양대는 20점의 고지를 먼저 밟았습니다. 점수는 20대 12, 8점 차. 최진성의 서브. 백토스 이태봉 강타! 블로킹 맞고 들어갑니다. 공격 성공. 점수는 20대 13.
그리고 이태봉 선수가 다시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태봉의 서브. 강력한 스파이크 서브. 서비스 에이스로 기록이 됩니다. 20대 14 상황, 6점 차 상황에서 다시 타임아웃이 요청이 됐습니다. 한양대로서는 좀 달아날 수 있는 상황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안 만들어지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조선대도 좀 따라갈 수 있지만 범실이 계속 나오면서, 특히 서브 범실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좀 선수들이 좀 파이팅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좀 펼쳐졌었는데요. 타임아웃을 통해서 좀 그런 흐름을 한번 끊어주는 감독이고요. 자, 우리 자랑스러운 한양대 선수들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수들이 이제 다시 파이팅을 하면서 코트 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점수는 20대 14, 6점 차. 하지만 여전히 좀 많은 점수 차로 앞서가고 있는 한양대입니다. 이태봉의 서브 강력합니다. 구자혁이 잘 받아줬고 백토스 강타 맞고 벗어납니다. 공격 성공. 21대 14. 이제 7점 차로 도망가고 있는 한양대입니다. 홍상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상혁의 서브. 떨어지는 볼 잘 잡아줬고요. 조철이가 뒤쪽으로 이태봉에게 잡아내지 못했던 구자혁. 조선대 쪽에 한 점을 줬습니다. 아, 여기서는 한양대의 득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정정해드립니다. 22대 14가 됐습니다. 8점 차로 벌어나고 있는 한양대. 다시 한번 홍상혁의 서브. 강하게 때려봤는데요. 일단 공이 살려져 있고요. 밀어냈습니다만 수비가 됐어요. 이번에는 왼쪽에서 조선대 최진성이 왼쪽을 바라봅니다. 맞고 벗어납니다. 문종혁의 공격 성공. 한번 클래스를 보여줬던 문종혁 선수. 점수는 23대 14. 좀 큰 점수차로 달아나고 있는 한양대. 다시 홍상혁 선수가 세 번째 연속된 서브를 넣습니다. 리시브 됐고요. 네트 뒤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단 맞고 조선대 진영 뒤에서 맞고 벗어나네요. 조선대의 득점. 점수는 23대 15. 한 점 따라가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점수는 8점 차. 네트 앞쪽에서 랠리가 좀 정신없이 이어졌고 결국에는 조선대학교가 한 점을 가져갑니다. 아, 여기서는 네, 서브 범실이 또 나오네요. 이렇게 되면서 세트 포인트를 먼저 만들어내는 한양대학교입니다. 24대 15. 네, 박성필 감독이 좀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코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앞선 화면에 좀 잡혔습니다. 점수 9점 차. 김대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경고가 주어지네요. 딜레이 상황에 대한 심판의 경고였고요. 네. 우선 경기 진행에 대한 합의가 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판이 서브를 좀 제지를 했습니다. 네. 이제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점수는 24대 15. 9점 차로 굉장히 많이 달아나고 있는 한양대학교의 서브입니다. 김대민의 서브 떨어집니다. 이 공은 서비스 에이스로 기록이 됩니다. 김대민 에이스. 세트 종료 점수는 25대 15. 10점 차로 크게 앞섰던 한양대학교가 3세트를 잡아냅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한양대학교 끝까지 리드를 지켜내면서 3세트를 10점 차로 이겨냅니다. 저희는 잠시 뒤 4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한양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여기는 다시 한양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앞선 3세트를 이제 한양대학교가 25대 15, 10점 차로 잡아냈습니다. 앞선 1, 2세트에서는 2점 차, 석점 차로 좀 접전이 펼쳐졌지만 이 3세트는 한양대학교가 좀 리드폭을 크게 잡아가면서 10점 차의 승리를 거뒀던 3세트였습니다. 아무래도 3세트에서의 좀 조선대학교가 무너졌던 이유는 범실이 많은 이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분명히 조선대학교도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서브 범실이나 또는 공격 범실, 수비 범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좀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한양대학교는 홍민기 선수 그리고 문종혁 선수가 특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좀 멀찌감치 달아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홍민기 선수를 주축으로 좋은 팀워크를 다지고 있는 한양대학교. 반면 조선대학교도 이태봉 선수를 중심으로 또 좋은 공격력과 화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또 4세트에 조금 분위기를 끌어올린다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세트에서는 화면 왼쪽이 한양대, 오른쪽이 조선대학교의 진영으로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포메이션에 대해서 이제 심판이 조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홍상혁 선수가 서브를 위해서 코트 뒤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제 4세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세트 스코어는 2대1로 한양대학교가 먼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 과연 한양대로서 마지막 세트로 오늘 경기를 끝낼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상혁의 서브 이태봉이 잘 받았습니다. 조철이 우선 넘겼습니다. 백토스 그리고 강타 맞고 넘어갑니다. 첫 선취 득점을 올리고 있는 한양대학교 좋은 패턴의 공격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홍상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점수는 1대0. 먼저 앞서가는 한양대학교. 네트 맞고 우선 넘어갔습니다. 공은 살아있습니다. 뒤쪽에서 시간차! 공이 살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이렉트로 공을 살려냅니다. 최진성이 왼쪽에서 때려냅니다! 문종혁 엄청난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줬습니다. 아, 여기서 다시 주심이 앞선 상황에 대해서 좀 심판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요. 점수 인정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판정이 내려지겠는데요. 여기서는 조선대학교 쪽에 손을 들어주는군요. 점수는 1대1이 됐습니다. 앞선 상황에서 한양대학교 쪽의 포인트로 인정이 되는 것 같았지만 조선대학교 쪽의 포인트로 인정이 됐습니다. 점수는 1대1. 왼쪽을 내줬고 그대로 때립니다. 디그 공을 살려있습니다. 잘 넘겨줬고요. 한양대 진영 왼쪽에서 문종혁에게 공은 떨어집니다. 조선대학교의 포인트. 점수는 2대1. 역전에 성공하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정재훈 선수의 활약이 좀 돋보였던 앞선 장면이었고요. 이제 김상곤 선수가 서브를 위해서 코트 뒤쪽에 서 있습니다. 김상곤의 서브 구자에게 잘 받았습니다. 그대로 때립니다! 류성주의 마무리!
한양대는 문종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병준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한번 증명해봤던 스파이크. 점수는 2대2. 홍민기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휘어져오는 볼 잘 받아줬는데요. 그대로 밀어넣기. 아, 여기서는 네, 조선대학교의 포인트를 또 인정을 해줍니다. 범실로 인정이 되는군요, 한양대. 점수는 3대2. 한 점의 리드를 안고 있는 조선대학교. 앞선 한양대학교의 파울로 조선대학교가 한 점을 더 가져왔습니다. 박종환의 서브. 구자혁 잘 받아줬고 백토스 강타! 공은 살려요. 졌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에서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이태봉입니다. 블로킹에 아주 미세한 그 사이의 공간으로 강하게 때려넣는 이태봉 선수였는데요. 점수는 4대2. 두 점 차의 리드를 가져갑니다. 박종환의 서브. 딕으로 잘 살려냈고요. 조선대 쪽에 공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밀어넣기. 공은 살아있습니다. 한양대 문종혁 다시 살려냈습니다. 수비가 됐고요. 아, 여기서 네, 한양대학교 쪽에 손을 들어줍니다. 파울이 선언이 되는군요. 점수는 4대3. 한 점 따라붙는 한양대. 이제 류성주 선수의 서브로 세트가 이어지겠습니다. 류성주의 서브 안전하게 잘 넘어졌고요. 장솔륜 선수 그대로 에이퀵 들어옵니다. 문지훈의 에이속공. 점수는 5대3. 두 점의 리드폭을 가져가는 조선대학교. 정재훈 선수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홍상혁이 잘 받았고요. 툭 밀어넣기 속지 않습니다. 이태봉이 다시 한번 이태봉에게 때리고 벗어납니다. 블록아웃. 한 점 추가하는 조선대학교. 점수는 6대3. 타임아웃이 요청이 됩니다. 양진훈 감독으로서도 좀 당황스러운 4세트의 초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조선대학교가 굉장히 파죽지세의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빠르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점수는 6대3. 석점차의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조선대학교인데요. 역시 이태봉 선수가 살아나면서 또 수비가 안정되면서 또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조선대학교라고 할 수가 있겠고, 한양대학교는 조금 흐트러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흐름을 끊어주면서 양진욱 감독이 선수들에게 어떤 세부적인 지시를 하는 모습입니다.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한영진 선수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홈팀의 2점을 갖고 있는 한양대학교, 많은 학생들에게 응원을 또 받고 있습니다. 점수는 6대3. 석점차. 조선대의 서브 잘 받았고요. 뒤쪽에서 그대로 들어옵니다. 문종혁입니다. 점수는 6대4. 한 점 따라가는 한양대학교. 이제는 두 점 차입니다. 문종혁의 서브로 세트가 이어집니다. 강한 서브! 조금 벗어나네요. 서브 범실이 기록이 되면서 조선대학교가 한 점을 더 올립니다. 점수는 7대4. 석점차. 그리고 문지훈 선수가 서브를 넣겠습니다. 문지훈의 서브 조금 불안한 리시브였는데요. 아, 여기서도 파울. 조선대학교 쪽에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점수는 8대4. 양준욱 감독이 선수들에게 침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받았고요. 왼쪽을 선택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공격 성공. 홍상혁. 8대5. 이제는 석점차. 이병준 센터가 이제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병준의 서브 잘 넘겨줬고요. 정재훈이 받고 조철훈에게 오른쪽에서 이태봉 공격 성공합니다.
이 장설륜 선수의 안정적인 수비 이후에 이태봉 선수의 마무리까지 조선대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된 플레이가 조금씩 맞아 들어가고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점수는 9-5, 넉점 차. 아, 여기서 서브 범실이 나옵니다. 이태봉의 범실. 한양대가 한 점을 올립니다. 점수는 9-6, 석점 차. 한양대학교의 서브 최진성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석점을 따라가야 되는 한양대학교. 최진성의 서브. 아, 여기서 리시브가 불안합니다. 우선 살려냈고요. 조철희 선수가 뒤쪽으로 일단 넘겨줍니다. 최진성이 왼쪽을 선택합니다. 드롭이야! 홍상혁의 마무리. 점수가 9-7. 여기서 타임아웃이 요청이 됐습니다. 한양대학교가 다시 한번 좀 기세를 올릴 수 있는 분위기 반전을 마련을 했고 석점차, 넉점차까지 벌어졌던 점수차가 이제 2점차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또 흐름을 좀 끊어줘야 되는 조선대학교 측이겠고요. 이 흐름을 또 잘 타고 또 이어가야 되는 한양대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세트도 1, 2세트와 마찬가지로 좀 접전이 좀 이어지고 있으면서 이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선수들의 좀 집중력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양대 서브로 경기가 이어집니다. 그대로 맞고 벗어납니다. 터치아웃. 조선대의 득점. 박종환 선수의 득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점수는 10-7. 석점차. 조철희 선수가 이제 서브를 준비합니다. 조철희의 서브. 조금 길게 홍상혁이 잘 받아줬고요. 백토스 강타! 맞고 공은 살아있습니다. 뒤에서 이태봉의 백어택! 들어옵니다! 전위에서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태봉. 조선대 공격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점수는 11-7. 넉점차. 조철희의 서브. 그대로 벗어납니다. 구자혁 선수가 이 서브를 따라가면서 끝까지 뒷걸음질을 한번 쳐봤는데요. 센스있게 판단을 하면서 공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점수는 11-8. 석점차. 이제 홍상혁 선수의 서브로 경기가 이어집니다. 강한 스파이크 서브 잘 받았고요. 그대로 A퀵 블록킹 성공! 홍민기 선수입니다. 오랜만에 싱글 블록을 한번 성공해봤던 홍민기. 196cm의 좋은 키. 제공권에서 한번 자랑을 한번 해봤습니다. 홍상혁의 두 번째 서브. 점수는 11-9. 다시 두 점 차. 아, 이번에는 네트에 걸렸습니다. 서브 범실. 선수들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홍상혁 선수인데요. 또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팀 선수들이었습니다. 점수는 12-9. 다시 석점 차로 벌어지고 있는 두 팀의 차. 조선대의 서브 김상곤 선수가 준비합니다. 최진성의 왼쪽을 선택. 문종혁입니다. 최진성과 문종혁의 호흡. 한양대학교의 약속된 이런 메커니즘적인 플레이들이 또 맞아 들어가고 있는 한양대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점수는 12-10. 두 점 차. 홍민기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홍민기의 서브. 강한 서브 잘 받았습니다. 조철이가 앞쪽으로 내줬고요. 뒤에서 이태봉이 한번 백어택. 터치아웃으로 공격 성공. 점수는 13-10. 박성필 감독도 진지하게 좀 경기를 보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석점의 리드를 안고 있는 조선대학교. 박종환 선수의 서브로 세트가 이어지겠습니다. 박종환의 서브 잘 받았고요. 그대로 때립니다. 문종혁. 최진성 선수가 공을 정말 그저 공간에다가 멈춰놨고
그대로 달려오면서 뒤에서 때려봤던 문종혁 선수였습니다. 계속해서 류성주의 서브. 여기서 정재훈 선수의 리시브가 조금 불안합니다. 한 점 더 따라가는 한양대학교. 이제 한 점 차까지 추격합니다. 점수는 13대 12. 류성주 선수의 서비스 에이스로 기록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류성주의 서브. 장솔륜이 받아줬고요. 뒤쪽에서 맞고 떨어집니다. 터치아웃. 조선대의 득점. 점수는 14대 12. 안심할 수 없는 한두 점 차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재훈의 서브. 홍상혁이 잘 받아줬고요. 최진성 왼쪽을 선택합니다. 문종혁이 다시 한번. 바로 이거거든요. 홍상혁이 받아주고 최진석이 왼쪽을 선택. 그리고 문종혁이 세터의 믿음에 보답하는 이런 플레이가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14대 13. 한 점 차. 네트 맞고 벗어납니다. 그대로 밀어넣기 연타. 이태범이 성공시킵니다. 좋은 모습. 점수는 15대 13. 여기서 장솔륜 선수를 빼주는 박성필 감독입니다. 문지훈의 서브. 그대로 왼쪽 선택. 다시 한번 홍상혁. 터치아웃. 공격 성공. 점수는 15대 14. 다시 한 점 차까지 줄여내는 한양대학교입니다. 홍상혁의 포인트였고요. 이제 이병준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한 점 뒤지고 있는 한양대학교. 이병준의 서브. 잘 받았고요. 백터스. 이태봉이. 공은 살아있는데요. 맞고 벗어나는군요. 조선대학교의 득점. 점수는 16대 14. 두 점 차로 다시 한번 벌려주는 조선대학교. 이제 이태봉 선수의 서브로 세트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태봉의 서브. 잘 받았고요. 네트 앞쪽에서 다이렉트로 밀어넣기. 김상곤입니다. 박성필 감독이 엄지를 한번 척 한번 올려봤는데 센스 있는 좋은 플레이가 보여졌습니다. 점수는 17대 14. 석점 차까지 벌려내는 조선대학교. 최진성 왼쪽 문종혁에게 블록 아웃이 선언됩니다. 다시 한번 또 좋은 호흡을 보여줬던 한양대. 17대 15. 한 점을 따라갑니다. 홍상혁 선수. 한양대학교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좋은 1학년 공격수입니다. 장솔륜 선수 잘 받아줬고요. 뒤쪽에서 백어택 들어옵니다. 이태봉이 성공시키면서 한 점 달아나는 조선대. 점수는 18대 15. 석점 차로 벌려냅니다. 석점에 리드를 안고 있는 조선대학교 조철희 선수의 서브. 잘 받았고요. 그대로 홍상혁 맞고 공은 살아있습니다. 우선 넘겨줬고요. 홍민기가 아니라 홍상혁을. 아, 여기서는 조선대학교 쪽으로 결국 이 점수가 넘어갑니다. 스코어 19대 15. 넉 점 차로 벌려내는 조선대학교. 네, 타임아웃이 요청이 됩니다. 양진웅 감독 앞선 장면에서 잠깐 화면에 비쳤었는데요. 선수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초반 접전에서 잘 따라가고 있었던 한양대학교인데 갑자기 점수차가 또 넉 점 차까지 벌어지면서 조금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양진웅 감독입니다. 선수들에게 좀 침착하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감독인데요. 여기서 이제 한양대학교가 좀 빠르게 추격하지 못한다면 4세트를 조선대학교로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선대학교로서는 흐름을 탄 이 상황에서 좀 빠르게 2세트를 마무리해서 5세트로 끌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점수는 19대 15, 넉 점의 리드를 안고 있는 조선대학교. 4세트가 이어지겠습니다. 최준성, 홍상혁에게 맞고 벗어납니다. 장솔륜 선수가 잘 받아내지 못했군요. 홍상혁의 득점. 점수는 19대 16, 석점 차로 줄여내는 한양대입니다. 홍상혁의 서브, 이태봉이 잘 받았고요. 왼쪽을 선택합니다. 들어옵니다. 정재훈의 득점. 정재훈의 득점으로 먼저 20점의 고지를 밟는 조선대학교. 스코어는 20대 16, 넉점 차로 다시 벌려놓습니다. 김상곤의 서브. 잘 받았고요. 이번에도 문종혁에게 이거는 벗어납니다. 조선대학교가 조금 더 유리한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문종혁의 공격 범실. 네, 여기서 문종혁 선수를 빼주고 김대민 선수가 들어가는군요. 스코어는 21대 16, 5점 차입니다. 5점의 리드를 안고 있는 조선대학교. 김상곤 선수가 서브를 넣겠습니다. 김상곤의 서브. 아, 여기서는 조금 길게 벗어납니다. 김상곤의 서브 범실. 다시 장솔륜 선수가 코트로 들어오겠습니다. 점수는 21대 17, 넉점 차. 홍민기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강한 서브 잘 받아냈고요. 백토스 그대로 밀어넣기. 공은 살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백 최진성이 왼쪽 그대로 밀어넣기 성공합니다. 김대민 앞선 블로킹에 막혔던 한양대학교였는데요. 끝까지 공격에 파죽지세를 올렸던 김대민. 문종혁이 빠진 자리에 들어와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합니다. 홍민기 선수의 서브. 떨어지는 공 잘 받아줬고요. 왼쪽 선택 맞고 떨어집니다. 블로킹 포인트. 기세를 올리고 있는 한양대학교. 점수는 21대 19, 두 점 차입니다. 네, 여기서 그렇죠. 타임아웃이 요청이 됩니다. 5점 차까지 벌어졌던 상황에서 한양대학교가 굉장히 집념 있게 따라붙으면서 이제 2점 차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점수는 21대 19인데요. 앞선 상황에서 교체돼서 들어왔던 이병준 선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흐름을 조금 한양대학교 쪽으로 가지고 오는 4세트의 후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양대 선수를 위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점수는 21대 19, 두 점 차. 홍민기 선수가 세 번째 연속의 서브를 넣겠습니다. 홍민기의 서브. 아, 여기서는 그렇죠. 조선대학교의 파울. 한양대학교 쪽에 한 점이 들어갑니다. 홍민기 선수는 자신의 파울인 줄 알았다면서 조금 놀란 표정을 한번 지어봤는데요. 스코어는 21대 20, 한 점 차. 따라붙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한양대입니다. 홍민기 서브 잘 받아줬고요. 네트에서 걸렸는데요. 그렇죠. 파울이 기록이 되죠. 조선대학교가 한 점 가져갑니다. 스코어는 22대 20. 아, 선수들을 조금 불러 모으는 네, 주심인데요. 조철희 선수와 최진성 선수 에게 주심이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을 좀 진정시켜봤던 주심이고 포인트는 이제 조선대학교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스코어는 22대 20, 두 점 차. 박종환 선수의 서브로
세트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박종환의 서브 잘 받았고요. 그 자리에는 문종혁이 왼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블러킹 맞고 아웃이 됩니다. 스코어는 23-20. 한 점 달아나는 조선대학교. 포기하지 않는 한양대와 그 한양대를 뿌리치고 있는 조선대학교. 다시 한번 박종환의 서브 잘 들어갔고요. 그대로 퀵 왼쪽을 내줬습니다. 그대로 블로킹 포인트. 이번에도 이병준입니다. 이병준 선수가 코트 오른쪽에서 굉장히 높은 벽을 세워놓고 조선대학교의 공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양대는 최진성 선수를 좀 교체를 해줍니다. 스코어는 23-21. 이제는 두 점 차. 유성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성주의 서브 장설륜이 잘 받았고요. 조철이 그리고 이태봉의 마무리 들어옵니다. 스코어는 24-21. 먼저 세트 포인트에 올라서는 조선대학교. 공격의 흐름이 살아나고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3세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4세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불안한 서브 일단 넘겼습니다. 조철이가 오른쪽에게 밀어넣는 공 세트를 마무리 짓습니다. 스코어 25-21. 4세트를 조선대학교가 가져가면서 오늘 경기의 승부는 도대체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5세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한양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여기는 다시 한양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앞선 4세트에서 조선대학교가 세트를 가져가면서 세트포인트 2-2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아, 두 팀 만만치 않은데요. 접전을 계속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5세트까지 오늘 경기를 끌고 오게 됐습니다. 앞선 4세트도 굉장한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스코어가 25-22까지 굉장한 접전을 보여줬던 두 팀인데요. 이번 시즌에 이제 개막됐던 모든 경기들 중에서 처음으로 5세트를 가는 경기로 기록이 되게 됐습니다. 앞선 수요일 경기에서도 홍익대와 인하대 스코어 3-1로 홍익대가 이겼고, 아, 성균관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에서도 5세트까지 갔군요. 성균관대학교가 네, 3세트를 따고 경희대학교가 2세트를 이기면서 3-2로 성균관대학교가 이겼던 어제 경기였습니다. 네, 이제 선수들이 코트 위로 올라서고 있고 마지막 5세트. 이번 세트에서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운명의 승부가 이제 펼쳐지겠습니다. 이제 화면 오른쪽에 있는 조선대학교의 서브로 운명의 5세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조철희 선수의 서브
5세트 시작됐습니다. 홍상혁의 백토스 그리고 공 살아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맞고 벗어납니다. 쾌유하는 조선대학교 선취점을 먼저 기록합니다. 정재훈 조금 굳은 표정의 문종혁 선수인데요. 조철이의 서브 문종혁이 블로킹 공 살아있습니다. 백토스 강타 들어옵니다. 기세를 올리고 있는 조선대학교 이번에는 김상곤이었습니다. 박성필 감독도 한번 주먹을 불 끈져봤는데요. 바로 타임아웃이 요청됩니다. 네, 한양대학교 쪽에서 타임아웃을 요청을 합니다. 5세트 시작되자마자 조선대학교의 기세가 굉장히 무섭게 달아오르면서 조금 전략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양진웅 감독인데요. 초반부터 흐름을 내주게 되고 또 따라가는 모습이 연출된다면 5세트도 좀 어렵게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선수들에게 전략 전술에 대한 지시를 했던 양진웅 감독이었습니다. 조철이 선수가 밀어줬고요. 왼쪽에서 그대로 때립니다. 다시 한번 문종혁 선수의 스파이크 들어갑니다. 문종혁이 믿음에 배신하지 않습니다. 스코어 2-1 한 점 따라가는 한양대. 이제 홍민기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겠습니다. 홍민기의 서브 강하게 벗어나네요. 홍민기의 서브 범실. 스코어는 3-1 두 점 차로 앞서가게 되는 조선대학교입니다. 5세트에서도 범실을 줄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상곤의 서브 아주 낮게 넘어갔고요. 아, 여기서도 파울이네요. 기세를 올리고 있는 조선대학교. 양준웅 감독은 어떤 플레이에 대한 부분들에 선수들에게 좀 지적을 하면서 침착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수는 석점 차까지 벌어졌고 기세가 올라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김상곤의 서브 그대로 밀어넣기 공은 사라져 아직 넘어갑니다. 토스 그리고 문종혁의 마무리까지 이번에는 한양대학교가 이겼습니다. 스코어 4-2 따라붙는 한양대학교 점수는 두 점 차. 13번 류성주 선수가 이제 서브를 넣겠습니다. 잘 받아줬고요. 이태봉이 오른쪽에서 그대로 블로킹 성공. 아, 여기서는 파울로 부심이 인정을 하면서 조선대학교 쪽에 포인트가 기록이 되는 상황입니다. 스코어는 네, 5-2가 됩니다. 조선대의 득점 백종환의 서브로 세트가 이어지겠습니다. 석점 차 조선대가 석점의 리드를 안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받아줬고요. 왼쪽 선택 맞고 튀어오른 볼 공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대로 밀어넣는데요. 다시 한번 그대로 블로킹 성공. 문지훈 센터가 높은 벽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1학년 196cm 높은 키를 자랑하고 있는 문지훈인데요. 점수는 6-2 넉점 차. 박종환 선수의 서브로 경기가 이어집니다. 박종환의 서브 토스를 잘 받아줬고요. 왼쪽에서 때립니다. 공격 성공. 점수는 6-3 석점 차로 줄여내는 한양대학교. 네, 계속 선수들에게 침착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양진웅 감독.
그렇습니다. 범실과 또 좀 흥분감을 좀 가라앉히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김대민의 서브 강력하게, 그렇죠, 바로 이런 건데요. 이렇게 좀 반전의 흐름을 탔을 때 범실 하나가 선수들의 어떤 좋은 흐름을 또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넉 점의 리드를 안고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정재훈의 서브 네트를 살짝 넘겼고요. 왼쪽으로 토스, 그리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문종혁입니다. 홍상혁의 마무리였군요. 7-4 석점 차로 줄여내고 있는 한양대학교. 낮은 서브 잘 받아줬고요. 이태봉이 그대로 성공시킵니다. 앞선 상황에서는 네, 홍상혁 선수의 그 득점으로 인정이 됐고 이번에는 이태봉이었습니다. 네, 8-4 상황에서 선수들이 이제 코트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먼저 리드를 안고 있는 조선대학교 넉 점의 리드를 가져갑니다. 양진웅 감독의 요청대로 이 선수들에게 조금 침착할 수 있도록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게 가장 필요할 거고요. 선수들도 범실을 최대한 줄여내는 것이 5세트를 잡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지훈의 서브 홍상혁이 잘 받아줬고요. 최진성과의 경합! 한양대학교가 이겼군요. 점수는 8-5. 한 점 따라붙는 한양대학교, 이제는 석점 차입니다. 세터 최진성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최진성의 서브 잘 받아줬고 백토스 강타!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이태봉! 이태봉의 오른손은 정말 무섭습니다. 점수 9-4 상황, 넉 점 차의 리드를 안고 있는 조선대학교. 네, 박상필 감독 선수들을 좀 격려하는 모습인데요. 충분히 선수들을 좀 칭찬할 수 있는 그런 5세트 초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트를 시작하자마자 좀 분위기를 끌어오기 위해서 기합도 지르면서 좀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들이었는데요. 반면에 양진웅 감독은 조금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어떤 플레이에 대한 부분들을 지시를 하고 있고, 9-5의 넉점 차지만 또 홈경기고 시즌 첫 경기인 만큼 그 경기를 포기할 수 없는 선수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양대 승리를 위해 한양대 선수들에게 큰 박수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홈팀의 응원을 받고 있는 한양대 넉점 뒤져 있습니다. 9-5 이태봉의 서브, 서비스 에이스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태봉의 서비스 에이스.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 한양대학교. 점수는 10-5, 5점 차. 다시 한번 이태봉의 서브, 구자혁이 잘 받아줬고요.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김대현나 여기서 네트를 맞습니다. 김대민이 한번 펄쩍 뛰어서 스파이까지 연결 한번 해봤는데요. 결국 김대민이 나오고 다시 문종혁 선수가 들어옵니다. 점수는 15-5, 11-5, 6점 차. 이태봉의 서브 잘 받아줬고 최진성 뒤쪽으로 에이퀵! 공은 살아있습니다. 뒤쪽에서 백어택! 들어옵니다! 이번에도 이태봉의 백어택! 기세를 올려가는 조선대학교. 스코어는 12-5, 7점 차입니다. 7점 차, 조금 큰 점수 차로 달아나고 있는 조선대학교인데요. 아, 여기서 또 리시브가 불안합니다. 우선 홍상혁 선수가 공을 넘겨줬고요. 뒤쪽에서 백어택 성공! 이태봉의 연속 백어택, 기세를 완전히 올리고 있는 조선대학교. 스코어는 13-5, 8점 차까지 벌어집니다.
한양대학교가 8점 차로 뒤지는 세트는 이번 세트가 처음인데요. 아, 여기서도 구자혁이 리시브 범실.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집중력이 떨어져가는 상황입니다. 이태봉의 서비스 에이스가 다시 한번 기록이 됐고 점수는 14대 5. 그대로 때립니다. 들어옵니다. 유성주의 마무리. 점수는 14대 6. 8점 차. 홍상혁의 서브로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홍상혁의 서브. 서브 범실. 결국 점수가 15대 6. 5세트가 이렇게 종료가 되겠습니다. 선수들이 굉장히 좀 초반에 집중을 하지 못했던 상황, 그리고 좀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집중력이 크게 떨어졌던 상황이 조선대학교에게 조금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결국 세트스코어 3대2로 조선대학교가 이번 시즌 자신들의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세트스코어 3대2로 조선대학교가 한양대학교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이제 3월 29일 4시 경기대와 두 번째 경기를 펼치겠고요. 조선대학교는 3월 30일 4시 명지대학교에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조선대학교가 한양대학교에게 세트스코어 3대2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최규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